아이고, 이제는 뭐 하루하루가 이제 에너지를 지키고 그거 하는데 제가 이제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채소를 좀 뜯어먹고 있는데 지금 열무 있잖아요. 이제 추워지니까 열무도 씨 뿌린 것도 있잖아. 얼마 안 남았어. 그래가지고 신선생은 한 몇 년간을 그래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똥차 하나 끌고 다니다가 또 저수지에서 자고 그리고 뭐또뭐풀 뜯어먹고 있잖아요. 과일 먹고 그래 살았더라고 오랫도록. 그래서 이제 이 프라나 호흡에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거든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데 나는 이제 농사를 짓고 농부로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잘 먹었는데 오늘은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 뜯었어요. 예, 보면은 보이시죠? 내가 이거 덮어놨거든. 요거 덮어놔. 요거 뜯어가지고 이제 그래 먹으려고. 예. 어제 그 뭐지? 택배 주문이 하나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제 택배를 이제 갖다 주러 택배 보내러 갔거든요. 신선생 이제 혼자 다니네. 혼자서 이제 다니는 게 좋고 좋아서 이제 다닐라 그러니까 또 주머니에 혹시나 또 뭐가 먹고 싶어 갖고. 아직 그 신선생이 달콤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. 빵 같은 거. 그런 거 아직 좋아하는 게 있어요. 조금 남아있긴 해. 근데 안 먹긴 하는데. 혹시 뭐 감춰놓고 또뭘또 갖고 들어오는지 내가 한번 또 수색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오늘은 이제, 오늘 준비된 게 이제 당감 3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루 식량이 좋은 견과류하고 이게 이제 이거랑 무 있잖아요. 무 이거 추워. 아, 왜 이리 추운 거야? 아, 나 이러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? 저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때그 여러분들이 좀제 거를 별로 재미없고 별로 안 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늘 또 주마통통님이 아이고 스님 뭐 본다고 그러시길래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직 감이 없어. 우둔해가지고 좀 둔해. 제가 좀 둔하거든요. 그리고 신선생은 완전 애기, 완전 순수한 애기. 아이고 왜 이리 바람이 많이 분대. 이제는 요 앞에를 또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신선생을 이제 또일 못하지만 자꾸 가리키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. 겨울에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저녁 때 앉아갖고 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또 앉아서 있는 거 그런 거 좋잖아요. 그러게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그 앞에 그동안에 막그 패목을 제일 많이 모아놓은 거 그걸 싹다 오늘 치우라고. 오늘 한꺼번에 못 치우겠지만 숙제를 한 2, 3일 해갖고 있잖아요. 그걸 싹 치우고, 예. 무가, 요거만 해, 무가. 이 무가 요만한데, 이 요, 무가 요만한데, 요, 이 무가 무슨 꽃이라 하냐고. 고맙죠? 이렇게 해가지고는. 요거 무는 요거 생으로 먹고, 요 이파리는 이제 그 양념을 조금 해가지고, 그러니까 묻혀가지고, 겉절이게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, 아이라고 먹기라. 이게 식량, 요만큼. 2개. 아직은 밭에서 그때그때 뜯는 게더 좋아가지고 조금만 하려고요. 뭐 어디 갔다 왔다고요? 지금? 아, 택배 보내고 왔는데. 택배 보내고 왔다고? 예. 근데 왜 소리 소문도 없이 갔다 와요? 나는 사실 도망갔는가 싶어갖고 내가 너무 구박을 심하게 해갖고 도망갔나 싶어갖고 조금 쫄였잖아 내가 마음에. 그런 마음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없죠? 예. 혹시 빵 같은 감추고 이런 거 아니죠? 예, 없습니다.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구독자들이 뭐 신발 하나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방 이거 맨발로 맨날 다니는 거 좋아하죠? 예. 그 신발 뭐안 사줘도 되죠? 예. 불만 있어요 없어요? 불만 없습니다. 불만 없어요? 예. 그 얼마 썼어요 돈은? 오늘 3,800원 썼습니다. 택배비요. 다른 거 상관없고요? 예. 고생하셨어요. 예. 오늘 그리고 신선생 일로 나와봐요. 예. 그건 뭐예요? 아, 이거
이게 봉투인데요? 응. 여기 여기 있어가지고. 봐봐요, 여기. 이거 폐목 있잖아요? 예. 이번에 울타리 뚫고 한 거 있지, 요거. 예. 싹 치워요, 잘라가지고. 아, 이렇게 많은 걸요? 그럼 많은 거를 그러면은 뭐 치워야지, 그러면 뭐 이걸 어찌해요? 알겠어요. 싹 치워가지고 말이야, 여기 모닥불해가지고 말이야, 저녁 때 별 보면서 우리도 막 공부해야죠. 추운 데서. 예. 어디 지금 편안한 거를 생각하고서 여기 온 거 아니죠? 예, 됐어요. 배고파요? 예, 배고파요. 오늘 뭐 먹었어요?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지금 몇 시인데요? 지금 이제 10시 넘었어요. 10시 넘었어요? 예. 그러면은 이제 12시에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이잖아요. 예. 오늘 과일하고 예. 야채를 이렇게 무쳐가 줄 거니까 일단 일을 좀 해. 예. 예, 힘들어도 예. 이 바지, 이 얇은 바지 이건 어디서 주워 입었어요? 예. 응? 입는 거 이렇게 일할 때 바지. 밑에하고 앞하고 하나도 안 맞는 그런 걸 딱 주워 입고 예. 왔네. 예. 좀 기다려요. 내가 이제 과일 깎아가지고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야채랑 해서 점심 공장 맛있게 합시다. 예. 요, 일단 요거부터 예. 이거부터 싹 치워야 된단 말이라. 예. 여기서 싹 자연스럽게 여기 이게 말이라 우리의 이제 명상터가 될 거라니까. 예. 명상터가 지금 쓰레기더미잖아요. 예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명상터가 쓰레기더미라는 것에 대해서. 저 치워야지요. 깨끗하게. 깨끗하게 치울 거예요? 예, 예 그래요. 들어갑시다. 이렇게 쪽을 치고 앉아서 뭔 고민하고 있어요? 아, 추워가지고요. 예, 쪽을 치고 앉아있습니다. 쪽을 치는 그 시간에 우리 예. 지금 무 뽑아가지고 지금 저장해야 돼요. 완전 추워졌어요. 예. 비그치고 나서. 예. 그죠? 예. 그 쪽을 치고 앉아갖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? 오늘 뭐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었어요. 뭐 해야 돼요? 예. 오늘 저는 이제 청소 좀 하고요. 걸레 또 빨아오고요. 저 주변에 있는 나무 같은 거 조금 정리하려고요. 그래요? 예. 나는 물을 뽑아가지고 지금 예. 그걸 넣어야겠어. 안 그러면 얼겠어요. 예. 근데 신선생 예. 따뜻한 거 안 먹고 과일만 예. 먹고도 살겠어요 겨울에? 예. 괜찮아요? 예. 나는 못 살겠는데 어쩌지? 나는 못 살겠는데. 아 힘들어요 힘들어. 네. 날씨가 추워졌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무밖에 안 먹거든. 생걸로 내가 지금 물을 먹는데 물을 갖다가 약을 앉혀 놓으니까 거름도 없고 하니까 요만해. 요거 그냥 스티로폼에다가 넣어가지고 양식으로 이제 해놔야 돼요. 이거는 크네. 아이고. 뭐 이제 식량을 아이고 그걸 김치를 안다는 거니까 그냥 이제 생으로 먹는 것만 하다 보니까 푸스체로볼 반 정도 나왔네요. 요걸로만 이제 겨울에 한 달만 야채씩 하고요.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과일만 아예 과일만 먹기 때문에 무도 이제 한 달 12월 한 달만 먹으면 되니까 요만큼 했어요. 요만큼 배추는 이제 뽑으면은 배추 좀 있거든요. 그래 이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배추국 한번 몰래 좀 끓여 먹고요. 배추국 좀 끓여 먹고. 예. 그리고 야채로 그냥. 아직 여기 있네요. 찾았어요. 예? 예. 추워가지고 이제 불 떼는 거, 그 시래기 빨리 주워다가 떼야 돼요.
추워, 일로 와요. 일로 와. 추워. 뭐가 추워? 숙자. 얼어 죽겠다, 얼어 죽겠다. 일로 와요, 일로 앞으로. 에? 뭐 했어요? 나 지금 내가 오늘 지금 겨울 그 뭐라 비 끝나고 나서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지금?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불 뜬다고 쌩 난리를 치고 지금 나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? 자다가 왔어요. 그 잠이 와요?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데. 추우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. 아유 나 진짜. 이 그 연기가 지금 방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 몰랐어요.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. 잠이 와요? 그럼 잠이 오네요. 얼른 이제 빨리 단돌이 쳐요. 좀 있으면 예. 좀 추워지는데. 예. 어? 어쩔기라 이러다 얼어 죽는다니까 우리. 예 알았어요. 예. 호박을 하나. 예. 호박을 하나 내요. 여기서 이제 풀숲에서 땄는데 예. 이거 호박 예. 그냥 지져 먹을까? 예 그래요. 지져 먹어도 되죠? 예. 오, 이 호박 있는데 이거 뭐 어쩌겠어요? 그죠? 예. 그 뭐 이렇게 삼삼하게 해가지고 예. 그래갖고 뭐 간장이나 넣고 막 끓여가지고 예. 응? 야채 스프처럼 예. 한번 묻죠 뭐. 예. 응. 알겠어요. 호박 하나 해가지고 하,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예. 겨울 추위가 시작됐네요. 살 수 있겠어요 이 추운 데서? 아 그래도 살아야지 의학했어요 이 산 속에서. 의학했어? 예. 아이고 참네. 얼른 단돌이 쳐요. 예 알았어요. 나 들고 있어요. 예. 들어갔나. 종일자네 종일자. 에잉? 종일자. 잠귀신이 붙었나. 어디서 잠귀신이 얘 또 왜 아씨. 아이 왜 장갑은 쓰던 장갑 아까 쓰던 장갑 쓰지 또 왜 새 장갑 끼고 와. 장갑이 없어졌더라고요. 어디 장갑이 없어졌어요. 장갑 다 있는데 그 좋은 장갑. 이리 와봐요, 그 잠깐만. 아, 추워, 추워, 추워. 아이고, 내. 추워요, 추워. 내 낯들고 있습니다, 예. 핸드폰 고지를 잘해. 예. 어이? 예. 내 손이 지금 떨린단 말이라. 예, 알았어요. 예, 자고 있나가지고 춥다고 이 세자가 끼고 살랑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. 어이? 살랑거려? 아, 나 진짜. 어쩜 좋겠노. 호박, 예. 호박 구워 먹어야지, 갖다 놓이서, 막. 예. 먹어야지, 이제. 갖다 놓이서. 아, 여기도 호박 하나 있다. 자연적으로 그냥 이 호박이 나가지고. 예. 이번에는 뭐. 그냥 지금 가위식만 하고 있는데 호박이 났으니 한번 지져 먹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?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. 신호세 예. 나는 오늘 종일 그 밖에서 추위에 말이야 어? 내가 무엇 저장하고 어? 그 다음에 뭐 나무 구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종일 그렇게 방구석에서 저밖에 가고 누워있다가 이 시간에 딱 싹 또 살랑 들어와 있네. 그 오늘 뭐 한다고 그렇게 오늘 종일 그 방구석에서 뒹굴거리고 있었어요? 아 추워가지고 오늘 잠도 오고요. 그래가지고 방에서 뭐 뒹굴었지. 그 오늘 호박 두 개 주워 왔던데 예. 큰 호박. 예. 그 이제 우리 프라노 홉시 가면서 그 호박을 어떻게 뭐 먹을까요? 아니면 어쩔까요? 응? 뭐 먹어야죠. 뭐
이달 뭐한달 동안은요 뭐 죽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야죠. 그걸 늙은 호박을 푹 그거 해가지고 있잖아요. 예. 쌀가루 조금 있거든. 그래 예. 한두 숟갈 넣고 예. 불러가지고 예. 그래서 막 훅 맛이 버립시다. 예. 예. 그렇죠. 힘드니까 예. 그럼 오늘 종일 힘들다 그러는데 혹시 예. 여행 후유증이 있어요 지금? 예. 아무래도 여행 후유증으로 피곤한 것 같습니다. 춥고 요즘 날씨가 예. 방이 추워요? 방은 뜨끈뜨끈하죠.